무명을 밝히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BBS 법소리의 이희숙 회원 모셔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BBS 법소리 후원 회원으로 이렇게 오늘 목요일 이 시간 모셨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진작부터 모시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네. 힐링 네. 콘서트에서 네. 아나운서님 멋진 모습 보고 네. 뵙고 싶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네. 돼서 영광입니다. 서로서로 참 반갑고 영광이네요. 네. 자, 제가 우리 이희숙 회원님에 관해서 들은 게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으로 퇴직하시고 현재 행복드림상담센터에서 상담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제가 한 20년 정도 사회복지와 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요. 네. 저희 고문이신 김정각 컨서님께서 네.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라고 네. 예,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네. 명칭이 좀 길죠. 네네. 그래도 네. 그 말 그대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셨고요. 또 그 영유아를 위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목표로 네. 마지막으로 회향하는 마음으로 이 법인을 만드셨어요. 네. 거기에 네. 예, 홍법사에 네. 심산선님께서 뜻을 같이 하셔가지고 네. 작년에 4월 29일 날 네. 홍법사 안에 행복드림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개소식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행복드림센터처럼 라이프 가든이다. 이래가지고 네. 인생의 정원 이런 뜻으로 미혼모를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네. 해서 이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배운 게 상담이고 네. 네, 봉사도 상담이라서 네. 그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같이 하기로 해서 네. 그 개소식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면모 상담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년간 일하시고 퇴직하시고 바로 또 새롭게 같이 합류해 사신 네. 거네요. 뭐든지 이제 새롭게 처음 시작하면은 좀 힘들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네. 참 상담이 천직이랄까? 또는 상담을 만나서 행복해진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좀 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네. 그게 굉장히 저의 기쁨으로 왔기 때문에 네. 저는 끝까지 상담으로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살짝살짝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아까 이제 정각 큰스님께서 이렇게 뜻을 세우셔서 만드신 그러면서 행복드림센터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미혼모가 되신 분들이 기관에 가면 모든 사회복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사회복지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복지의 네.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속에서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네. 상황이 어려운 산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권에서 하지 못하는 공적인 데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했습니다. 네. 상담을 하면서 정말 정말 놀랍고요. 예. 그 안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것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혼이 많잖아요. 네. 그 속에서 이혼 과정에서의 또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이 이 미혼모에게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들에게 지원해 줄 옆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어떻게 인터넷으로 알든 이렇게 해서 네. 도움을 요청하는 산모들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왜 베이비박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부산 쪽 권역의 행복드림센터 아까 라이프가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좀 받을 수 있고 좀 정말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고 정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서 이런 데 물어야 되나 이제 막막한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상담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또 이 방송을 네. 하게 되어서 네. 저희들은 절대로 베이비박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 라이프 가든이라고 새로운 네. 네, 그 삶의 정원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이 미혼모들에게 여기 와서 네. 상담을 하시면 네. 어떤 결정을 하시든 도와드리겠다는 네. 의미고요. 네. 사실은 베이비박스라고 해도 아이를 그냥 두고 가시면 네. 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동학대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미는 절대로 그게 아니고 네. 어쨌든 저출산 시대이고 네. 또 아이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생명을 살리는데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저희들이 네.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네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나 네. 그런 분을 아시면 좀 잘 얘기를 하셔서, 꼭 네. 오셔가지고 상담을 네. 해주시면 네. 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전화번호가 있을까요? 행복드림센터. 네, 네. 그게 지금 저기 홍법사 네, 그쪽에 있습니다. 네. 508-0114번입니다. 네. 네,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도 이제 아기를 낳으신 산모님께서 네. 네, 거기에서 지금 또 네. 아기와 함께 네. 산후조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이런 미혼모 상담하면서 정말 좀 너무 안타까운 사연도 많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사연은 정말 많고요. 네. 또 저희들이 조금 또 이 성교육을 다시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왜 이게 이제 네. 이 임신에 대한 네, 소중함 또 그게 얼마나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네. 잘 모르는 네. 청소년들도 있고 이래서 네. 저는 가정폭력 상담을 하면서 진짜 힘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나 했는데 미혼모 상담을 하면서 네. 더 어려웠어요. 더 힘드셨군요. 네. 네. 더 어려웠고 나이가 또 젊은 친구들도 많기 네. 때문에 오랜 세월 삶을 네. 어떻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네. 이런 생각으로 네. 사실 참 고민이 많았고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만큼은 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으로 그 20여 년간 뭐 이미 근무를 하셨으니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가정폭력 현재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아직도 뭐 가정폭력이 있나? 네, 이러시는 네. 분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가부장 제도 네. 하에 유교적인 네. 사상이 이어다 보니까 네. 이게 시간이 가도 그게 밑에 네.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네. 또 힘드신 분은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네. 이게 수면 위에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네. 사실은 가정폭력 가정은 45.5%인데 신고율은 1.3%라는 네. 그 수치예요.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정이잖아. 내가 네. 선택한 가정이고 네. 내 아이가 있고 네. 내가 이 갖고야 갈 가정인데 이거를 이 폭력이라는 이 행위 때문에 이걸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네. 피해 여성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죠. 네. 딜레마에 빠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력은 또 왜 일어나는가 네. 네, 들어가 보면 네. 또 그 남자분들도 네. 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네. 못하고 그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네. 힘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래 폭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정폭력 상담을 하면서 네.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네. 좀 더욱더 알면서 예, 제 가정도 좀 챙기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가정폭력이 요즘은 네. 신체적인 폭력만을 폭력이라고 하지 않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언어적, 정서적, 네.
경제적, 성적, 어쨌든 모든 것을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통제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폭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한 10년 정도 그냥 남편이 욕을 계속 하는데 뭐 때리진 않고 이러니까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상담을 오셨는데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먼저 물어보죠. 그랬을 때 자기는 도저히 자존감이 낮아져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제발 저 헤어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녹음 파일이 있고 이러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두 소중한 사람인데 배우자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찌 생각 폭력이죠.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서 정말 그 폭언 막 이제 말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정말 소중하지 않게 대하는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이 시간은 저희가 BBS 법소리 소식 그리고 법소리 회원분들 모셔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함께 하신 우리 이희숙 회원님은 법소리 후원 회원으로 모셔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로서 가정폭력상담소 전 소장님으로서 또 지금 현재 미혼모 상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부터 먼저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아마 유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법소리와 인연되기 전에 먼저 미소원과 인연이 있었다고요? 네, 뭐 잘 아시지만 저도 한 30년 전부터 미소원 그 앞에 자비원 봉사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한 도반이죠. 그때는 사실 좀 젊어가지고 열심히 못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고 회비만 내고 바쁘시니까. 또 어떤 때 행사가 있다 하면 또 가서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9년 전이죠. 이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통장에 내 개인 이름으로 이 회원들의 돈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걸 공적으로 좀 우리가 바꿨으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오랜 도반들이 함께 그러면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단법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만들고 나서도 저희들이 뭐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오랜 인연으로 함께 이렇게 왔던 이 인연이 제 생에서 저는 최고의 행운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자비원에서 미소원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주로 하셨습니까? 저는 주로 어쨌든 가정폭력 상담소가 주였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상담 위주로 봉사를 하고요. 또 우리가 여기 와서 어르신 상담을 할 때 또 같이 함께 어르신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구치소에 법회가 있는데 장유정 이사장님 따라서 법회를 시작으로 함께 다니다가 구치소에서 그러면 좀 개별 상담을 해줄 수 있느냐.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구치소 안에서도 자살 위기, 자살 위기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 좀 뭔가 마음이 좀 아프신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구치소까지 이런데 가서 상담을 해야 할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부처님의 원력인지 어쨌든 이런 인연으로 가게 되었고요. 왜 교정을 해야 되느냐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왜,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거기 가서 굳이 상담을 하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교도관 그 소장님이 한번 차 마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큰 원처럼 큰 원의 사회다. 그 속에 살인자도 있고 뭐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절도범도 있고 그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 밝은 사회를 조금씩 점점 어둡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꼭 교정을 하고 함께 네. 사회복귀를 시켜서 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해야 된다고 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아. 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죠. 아, 그래 그러셨군요. 나의 좀 미약한 네. 이런 봉사지만 네. 그 100명 중에 네. 한 명이라도 네. 내가 조금이라도 어. 교화가 된다면 네. 일이 얼마나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 좀 네. 이렇게 그 뒤는 마음을 다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네. 올해는 못 가고요.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다른 상담과 좀 달리 우리가 아 그래 정말 구치소에서 혹은 뭐 교도소에 계신 분들 뭔가 좀 다를 거야라는 생각을 먼저 이제 편견을 갖고 만나다 보니까 좀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아 그런데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분들이나 우리나 뭐 정말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도 같고요.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직접 또 하면서. 아무래도 좀 네. 일반 상담자와 다르다는 그런 제 마음 속에 네. 그런 게 경계가 있죠. 네. 아무래도 그랬는데 네. 제가 가정폭력 상담을 할 때 가해자, 네. 그 폭력 남편에 대한 네.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그 부분을 네. 법원에서 네. 네. 가해자를 네. 받아서 상담을 한 16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해 남편을 만나고 네. 네. 또 집단 상담도 하고 개별 상담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아 그들도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네. 그죠?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교정을 하든 당신이 잘못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그 본연의 마음을 네. 알아주고 네. 일으켜준다면 네. 그들도 보통의 사람으로 올 수 있다는 네. 힘을 내고 예. 했죠. 네. 그래서 저희들 그 서울의 한 교수님께서 이 가해자 상담을 할 때 저희들 뭐 그러셨어요. 그 사람을 범법자로 당신이 상담자가 보고 한다면 어떤 변화도 할 수 없다. 기대하지 마라. 왜? 그들도 경계를 치고 저 사람은 나를 범법자로 보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요. 예. 그냥 어쨌든 상담자의 역할에서 아 그래 그 사람도 어찌 보면 우리가 소중한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다가갔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좀 훨씬 편해졌고 그분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훨씬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언제 보람, 또 보람 물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례가 뭐 수없이 많죠. 네. 그래서 그 일은 어렵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전이 되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소장님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고 이래 전화 한마디 하시면 막 또 싹 다 녹아버리고 또 지나가시면서 아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힘듦이 싹 녹으면서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무명을 밝히고 이 시간 BBS 법소리 회원이며 사단법인 미소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숙 전 가정폭력상담소 소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법소리 처음 만들어질 때 100인 회원 만들어질 때 이제 초창기 회원으로 시작을 하신 건데 그때 어떻게 마음을 선뜻 내신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소원의 장유정 이사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고 했더라도 이거를 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원을 세워서 불교 방송 거기에 후원회를 만들겠다 했을 때 자 사실 요 우리 백인 이 팀들은 정말 한 치도 망설임 없이 무조건 무조건 그건 정말 해야 되는데 하고
했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보고 32번입니다. 아니, 번호도 진짜. 예, 번호까지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때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네. 그러면 이 후원의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또 이렇게 고민하고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와. 뭐 이런 네. 또 얘기도 하면서 사실 그때 굉장히 좀 들떠 있었다 할까. 네. 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시작하고 설레잖아요. 그 네. 마음이. 그래서 네. 법소울이라는 이름을 네. 들었을 때 와, 이거다. 바로 네. 어머 누가 이거 지었지 하면서 맞아요. 같이 예, 네. 했는데 네. 벌써 네. 5년이라는 네. 세월이 살렸네요. 네. 네. 그만큼 우리 장유정 이사장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크다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이제 같이 오시지 못하셨는데 방송으로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이사장님에 대한 마음을 좀 한번 표현을 해 주시죠. 네. 그죠. 네. 네.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랑 함께 가느냐. 네. 그게 저는 인생에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네. 누구랑 함께 무엇을 하며 갈 네.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30여 년 전에 이사장님 만나고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뭐 오래 갈 거라는 생각도 네. 없었고 그냥 네. 했죠. 그냥, 젊은 네. 마음에 그냥. 좋은 일. 네, 그냥 뭐 한다. 네. 네, 이래 했는데 네. 점점 나이도 들고 네, 불교를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네. 아, 이건 정말 좋은 일에 네. 내가 장유정 이사장님하고 함께 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구나. 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한번 집단 상담을 하는데 네.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당신의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네. 저보라고 이렇게 쪽지 이렇게 네. 적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 망설임 없이 장유정 이사장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와. 네.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내 인생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네. 멘토일까? 정말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따라하고 싶은 사람. 네. 저는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늘 네. 함께 해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어쨌든 수행도 되고요. 그리고 봉사심도 되고 네네. 아무도 지금 미소원에 회장을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예, 이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네. 예, 그만큼 네. 온 힘을 다해서 하신 이사장님과 함께 네. 예, 저는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네. 한 번씩 이렇게 또 저를 위해서 또 한 번씩 얘기도 해주세요. 이때는 기도를 좀 한번 해보지라고 그죠? 슬쩍슬쩍 네. 네. 그런 것들이 저의 삶에서 굉장히 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 인연으로 이제 BBS 부산불교 방송을 후원하는 법소리 100인 회원에 함께 아까 32번이라 하셨는데 함께하게 되셨는데 저희 불교 방송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네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지셨는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당연히 불자니까 네. 네. 뭐 BBS 불교 방송을 네. 즐겨 들어요. 네. 그랬는데 이 법소리를 우리가 네. 창립 하고 나서부터의 네.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때는 그냥 그냥 네. 방송하는가 봐. 뭐 좋은 거 있으면 듣지. 네. 네. 그냥 이렇게 네. 방송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법소리가 만들어지고 그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듣고 네. 저도 함께 동참을 하고 이랬을 때 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다가왔죠. 불교 방송을 정말 또 우리의 힘으로 네. 네. 이렇게 또 키울 수 있고 네. 네. 또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전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네. 이거 정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네. 저는 이제 또 요즘은 그 면모 상담을 하면서 계속 네. 먼 길을 좀 운전을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네. 직접 방문을 많이 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BBS 불교 네. 방송을 틀면서 네. 네. 제가 갑니다. 이것도 다 인연이고 또 방송도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계속. 네. 요즘 계속 바뀌는데 네. 옛날 것만 가지고 고집한 이 프로그램은 네. 아니고 조금 다양한 계층 네. 이런 걸 위해서 시도도 좀 하고 이러려면 예. 우리가 저희들이 후원도 많이 하고 네. 아니, 우리 네. 불자들이 막 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네.
기운 나실 거잖아요. 기운 납니다. 든든합니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법소리를 하기 전과 후는 굉장히 생각이 달라졌죠. 애착도 네. 가고 네. 저도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얘기도 네, 하게 되고 해주시고 네. 그렇네요. 자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직 후 새롭게 또 시작하셔서 행복드림 상담센터에서 미혼모 상담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네.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대학 나오면 뭐라 해요? 학사? 대학원 네. 나오면? 석사? 네. 그 위에 박사죠. 박사. 그 위에 뭔지 아세요? 뭔가요? 우스갯소리니까 네. 밥사랍니다. 밥사.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먹을 거를 네.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라 이거죠. 네.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네.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막 또 네. 찌진 구워가지고 예. 막 이웃에 오라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이게 밥사라는 우스운 소리지만 밥사. 많은 분에게 예. 먹을 것을 베푸는 사람이 네. 최고. 자, 그다음에 네. 감사. 아, 밥사 다음에 감사군요. 네. 네. 그게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네.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예. 봉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밥사. 아, 오늘 좋은 거 배우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네. 참 공부 잘하는 박사보다 위에 어쩌면 인생의 가치에서 최상위가 저는 봉사지 않을까. 그것도 우리 장유정 이사장님과 함께 하면서 네. 물들은 거예요. 네. 함께, 함께 그거를 보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시간을 네.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네, 네. 저는 뛰어가서 네. 상담을 할 것이며 네. 사실 지금도 이제 그 청소년 네. 법원에 네, 보호위원으로 소년 예. 소녀들을 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소년 소녀를 만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렇죠. 네. 비록 보호위원으로 가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네. 이런 마음으로 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어떤 기원을 가지고 네. 금강경 백도 예, 네. 이걸 하는데 그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천독에 네. 한번 지금 도전을 하는데 네. 거기에 제가 이 소년 소녀들을 위해서 네. 매일 기도를 하면서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뭐라 하든 네. 예, 그냥 제가 가져 있는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네. 다가가서 네. 그냥 봉사를 하면서 네. 살아갈까 합니다. 네. 이제 밥사 위에 감사 위에 봉사, 봉사로서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바람이고 계획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이제 남은 세월 네. 계속 그렇게 이제 사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뭐 당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남겨주시죠.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교가 굉장히 행복한 종교라는 거를 네. 더욱더 알게 됐어요. 예. 딱 얘기하는 게 상담 공부가 딱 불교 공부랑 매치되는 네.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을 네. 어쨌든 알아가고 네. 자신을 바꾸고 그죠? 네. 남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행복한 종교 불교 속에서 제가 지금 이제 퇴직을 했고 네. 그 앞에는 사실 저는 수행이 부족했죠.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네.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씩 네.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는 네. 그런 시간들로 네. 채워서 행복하게 가려고 합니다. 네. 자, 뭐 무명을 밝히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오늘 진짜 상담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지 편안하게 상담받고 있는 그런 느낌 가지면서 함께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만나뵈어서 네. 정말 네,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BBS 법소리 이희숙 회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